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월 23일 소이캔들 석고 방향제 만들기 특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요. 나만의 향기로운 캔들 만들기에 도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 특강도 진행됩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도 좋은 케이크 만들기 어떠세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블로그 마케팅 교육이 진행됩니다. 블로그 만드는 법과 사진 작성 및 사진 꾸미기 방법 등을 교육하는데요. 블로그 전문가가 되보는 건 어떠세요? 2월 22일부터는 베이비시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워킹맘들이 늘어나는 요즘 반가운 소식이죠? 또 다른 엄마가 되어 내 아이처럼 잘 보살펴 주실 어머님분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유망 직종으로 손꼽히는 정리 수납 컨설턴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교육 이수와 더불어 더욱 깨끗해질 내 집을 위해 이번 교육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5일 목요일부터 교육이 진행되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실기 교육이 열립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을 원하는 분, 또 요리에 자신이 없는 일반인 모두 가능하니까요. 오는 24일까지 신청해서 요리사의 꿈을 이뤄보는 건 어떨까요?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교육도 진행됩니다.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 네일아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 네일아트 취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29일까지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바나나 롱 갤러리에서 2월 28일까지 조정환 작가의 개인전 그라운드 제로가 진행됩니다. 일상에서 지친 마음 갤러리에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2월 27일과 3월 5일부터 6일까지 영화의 전당 비프홀 1층에서는 작가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다같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내 아트마켓이 열립니다.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시민들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의 국악원을 만들기 위해 2016 공연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2016년 국악원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에 힘써주실 분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주실 분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 적응을 위해 취업 두드림 여성 직장 다시 잡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일자리 신청자에게는 사은품 증정 및 이력서 양식 제공을 하니까요. 신청 한번 해보세요. 해운대구에서는 문화 일자리 사업을 목적으로 개그와 마임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인데요. 서둘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야겠네요.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러시아 음악여행 차이코프스키 편이 열립니다. 아침에 듣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느껴보세요. 해양자연사박물관 민속어촌관에서는 2월 28일까지 옛사진 낙동강을 추억하다 사진전이 열립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삶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기장군에서는 선조들의 혼이 깃든 전통풍어제를 어촌마을 문화행사로 계승해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장군 전통풍어제를 개최합니다.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인 만큼 발걸음 옮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3.1절을 맞아 어린이들의 애국심과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태극기와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로 나만의 태극기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